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야. 뭐 때문에 저렇게 죽을 만큼 뛸까? 네덜란드에서 펼쳐진 피어 재팬 장대 짚고 강 건너기 대회 다섯 남자들의 그 험난한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 어떻게 되지? 제가 알기로는 동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묘한 이런 걸로 되게 요즘에 많이 이제 여기서 합의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아니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 오늘 또 신인 멤버들 왔으니까 아 신고식 하려고? 신고식 좀 해야죠. 우리? 그렇죠 형님. 사실 우리가 한다 네. 멤버가 되려면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힘들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그럼요. 안 보이는 지금 베를린 장벽이 지금 옆에 네.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자 카메라 보이면은 저기 길이 경부고속도로 나 있듯이 효준아 한번 보여줘. 기선제 앞에 한번 효준아 한번 보여줘. 하나 이거 안 돼. 자, 승진을 해. 야, 아니 그래야 한다. 형우 씨도 한번 보여줘. 어차피 됐어요. 다 봤어요. 한번 기선제 앞에. 아,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누가 한번 보여줘. 야, 드는 거 한번 보여줘. 드는 거. 나 꽝이 있는 놈이잖아. 가자. 왕이 있는 놈이잖아. 가자. 그렇. 아 여기까지. 그렇. 아 여기까지. 그렇. 아 여기까지. 야야야.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야, 밥. 와. 그치 되게 뭐. 야 이거 안 돼 안 돼. 신입생 우리 이지훈 군이. 아, 야 뭐, 보여주세요. 보여줘 보여줘. 아, 아우 얘는 후배들도 보고 있다고 하고 얘는 후배들 제가 손이 들려. 가 올려 머리 위로 올려. 잘한다 그렇지. 올려 뛰어봐. 이렇게 하는 거요? 야 우리 중에 제일 잘했어. 잘했어 그래도 그 정도면 된 거야. 우리 중에 제일 잘했어. 잘했어. 야 아, 잘한. 아 잘한다. 자 이종수. 오자. 와. 오샤 오샤.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는 거는. 자 어쨌든 뭐 우리가 한다 새 멤버 두 분. 언제까지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이종수, 이지훈. 어, 예. 아 이거 장대 잡고 강 건너기 미션. 네. 영상 봤어요? 아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 아...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너는 이 몸이 올라갈 수 있네? 그러니까요. 그걸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장대 부러지거나 쭉 내려올 것 같아. 사실 멤버들에게는 이 대회를 위해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En dan is de uitdaging om in 5 seconden 5 meter hoog te kunnen klimmen. Als jullie dan hier komen om het echte polsingspringen te leren, zal ik ook zeker controleren of jullie goed hebben getraind en of jullie dat redden om in 5 seconden bovenin te komen. En als dat niet lukt, dan zijn de gevolgen voor jullie zelf. 네덜란드 챔피언이 보내온 특별한 미션은 5m 장대 5초에 오르기. 장대 짚고 강 건너기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은 바로 클라이밍입니다. 장대에 오르는 동작인 클라이밍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대회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이런 미션을 주는구나.